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은 아마존 5일차입니다. 바로 오늘 지금 무엇을 할 것이냐면 바로 흰개미. 여기저기에 보면은 흰개미 집들이 엄청 많아요. 호주에는 제가 한번 봤을 때는 진흙으로 지어가지고 굉장히 사람 키 높이보다 높게 짓는 그런 흰개미들도 있는 반면에 여기에서는 약간 나무에 어떤 점액질로 만들어서 굉장히 단단한 그런 흰개미 집이 있거든요. 흰개미 같은 경우에는 나무를 갉아먹으면 살아가고 사람한테는 이제 단백질원이 될 수도 있고 또 약재로 많이 쓰인다고 하는데 그 흰개미를 오늘 잡아다가 보여드리고 관찰하고 먹어보는 시간까지 한번 가져보려고. 자 여러분들 또 이제 올라갑니다. 야 역시 아마존은 뭐 정글로 계속 들어가는 게 정석이긴 합니다. 계속 들어가 가지고 좀 지루하긴 한데 또 들어갑니다. 자 뉴 헌터가 오 지팡이 만들려고. 와 가시 있는데 좋은데 저게. 오 와 아 내 생각에 그거 하려고 지팡이 만들려고. 자 그런데 안을 디비면은 다양한 생물들이 나오기 때문에 계속 지금 디비고 하는 겁니다. 오 이거 흰개미인가? 이거 같다. 여러분 흰개미 집 발견했습니다. 아 일단 야 인마 오 나온다 나온다 나온다. 내 아이들 막 야다 내 할래. 오. 디퍼다. 디퍼. 아 디퍼. 디퍼. 아. 자 여러분 요거는 다른 개미라고 하거든요. 이거 이거. 오 얘네는 되게 진짜 흰 색깔이네. 어 근데 이거 먹어도 되나? 어 캡틴. Can I eat? 안전하다. 세이프티? 오케이. 아, 여기 보면은 지금 이렇게 흰개미가 집을 참 오묘하게 잘 지어놨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머리가 큰 게 얘네도 이제 계급이 있어가지고 이제 병정개미라고 있는데 병정개미가 나오다가 들어왔다. 오 여기 여기 머리가 노란 색깔 이게 병정개미입니다. 저 친구는 보통 이제 싸우러 나오죠. 크고 머리가 크고 힘이 세다 보니까 조금 무거운 걸 들거나 아니면 이제 적군이랑 싸울 때 방어할 때 주로 나오는 친구들입니다. 아 이 친구들은 그냥 줄게요. 아 근데 이거 무슨 개미지? 이게 여러분들 와 진짜 많아요. 여기 보면은 이게 군대 개미는 아닌데 약간 곰 개미 같으면서도 뭐라고 해야 되지? 엉덩이 색깔이 조금 뭐 달라요. 약간 흙 묻혀놓은 것 같아. 진흙 묻혀놓은 것 같죠? 야 얘네 싸놨겠지? 뚜루룩. 와 얘네들 싸놨네. 야 그리고 여기 보면요 여러분들 오 여기 파먹은 흔적들이 있는데 이게 바로 흰개미들이 먹은 흔적 같거든요. 한번 부셔볼까? 오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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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여기 흰개미 있네. 빵님 여기 흰개미 있어요. 오 여기 이거 엄청 통통하다. 빨리 이거 먹어요 빨리. 자 근데 여러분 흰개미는요 여러분들 보통 개미라고 불려서 보통 개미로 알고 계시겠지만 얘네는 실제로 계급이 있어서 개미랑 혼동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은 사실 얘네는 바퀴벌레 모기에 속해서 바퀴벌레랑 더 흡사하다고 해요. 와 여기 아 보시면 계속 나오네. 우와 여기 많이 있다. 오 마이 갓. 얘네들을 실제로 약재로 또는 단백질원으로 많이 먹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나무를 파먹고 진흙으로 집을 짓고 그러다 보니까는 실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문화재인 팔만대장경을 파먹는 그런 해충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흰개미랑 지금 개미들이랑 거의 공생을 하고 있고 개미가 지나가는데 공격을 안 하네요. 자, 그런데 방금 본 흰개미도 먹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 양이 적잖아요. 근데 여기 주변에 돌아다니다 보면 나무 위에 또는 나무 아래에 튼튼한 곳에 흰개미 집이 사람 머리통보다 막 적으면 하나 많으면 한 10배 정도 되는 크기의 흰개미 집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부시면은 흰개미들이 엄청 많이 나오거든요. 그거를 부시면은 제 생각에 잡는 게 굉장히 수월할 것 같고 그 어떤 흰개미가 있는지 구경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 뭔지는 모르겠는데 여기서 찾고 계시거든요. 무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뭐가 있을까? 정갈이 있을까? 무언가를 다양하게 보여주고 싶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보고 싶었던 걸 얘기하면 그거 이외에도 계속 찾으세요. 보이시죠? 저런 가시를 파헤치고 계셔요. 저거 있는데 저거 비 아니에요? 비? Dangerous? 어 저거 위험한데? 오! 오!
와, 이거 진짜 위험한 개미다. 이거 조심해야 돼. 어떻게 알아? 이거 그냥 위험해 보이지 않아요? 벌처럼 나오잖아요. 근데 벌 같은 집에서 블락 안. 오! 맞죠, 맞죠, 맞죠. 와, 풍뎅이, 풍뎅이, 풍뎅이. 오! 노노노노. 꽃모지, 꽃모지. 개쩐다. 드디어 갑종류를 만났습니다. 오, 와, 너무 이뻐요. 진짜 이뻐. 야, 한국에서는 그냥 한국에서는 이렇게 작은 풍뎅이가 좀 흔하긴 하거든요. 청동 풍뎅이라고. 근데 아마존 풍뎅이는 그래도 생각보다 좀 귀한 것 같아요. 잘 안 보이네요. 이게 건기여서 그런 것 같기도 해요. 와, 근데 얘 소수판 왜 이렇게 크냐? 여기 정 가운데 삼각형 있죠? 이게 소수판이라는 건데 얘는 그냥 엄청 크네. 아, 지금은 조금 진정이 돼서 찍을 수가 있는데 생각보다 엄청 큽니다. 2cm 넘는 크기고 벌처럼 이렇게 치면은 나와요. 와, 우와, 조심해야 되는 개미인 것 같아요. 저 흰개미예요? 흰개미 같아요. 똑같아요. 지금 저것도 가서 또 우리 뉴욕계 팀분이 부셔주실 겁니다. 아, 이걸 할 수 있다고? 네, 박살 전공. 오, 저거 따주신다. 진짜로? 저거 따주시고 계시죠. 벌집 따듯이 저걸 딴다고? 그러니까 야? 야, 들어오대. 들어. 와, 드디어, 드디어 왔다. 드디어. 한번 먹어보자. Can you please move? 오, 너만,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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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만. 아, 아. 퀸. 여왕개미래요, 여왕개미. 와, 큰 것들이. 오, 날개 달렸어. 오, 그러네, 신기하다. 진짜. 다 먹어도 되겠죠? 와, 여러분, 여기 보시면은 지금 흰개미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여기 큰 아이는 지금 여왕개미예요. 지금 보시면 여기에 율개미들이랑 여왕개미가 있는데 여왕개미 크기가 정말 큽니다. 그리고 병정은 잘 안 보이고 이게 머리가 이렇게 검은 게 제가 봤을 때는 그게 병정 같다. 그리고 다른 생식개미들이랑 그냥 작은 약충들, 얘네들은 개미들이 탈피를 하면서 성장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직 작은 흰개미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흰개미들은 개미랑 비슷한 게 뭐냐면 바로 페로몬으로 이동을 하는데요. 도망갈 때도 일렬로, 그리고 집을 이사할 때도 일렬로 이렇게 이사를 합니다. 자, 우리가 먹기도 해야 되니까 관찰도 했겠다. 좀 잡아다가 좀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무가 여러 개 꽂아왔죠. 아, 장주! 여러분, 이게 그 원숭이들이 흰개미 먹을 때 이렇게 해서 살짝 먹는데, 사탕 먹듯이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와, 저거 통째로 따는 거예요? 네, 저걸 다 따달라고 했어요. 우와, 이것도 지금 부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와, 우와. Thank you. 와, 미쳤어. 여기 진짜 막. 진짜 크죠, 여러분. 여러분, 여기 싹 다 이제 똑같은 흰개미들 거기 아래 더 많아요? 여기 막 떨어져요. 잠깐만, 이거 잠깐만. 아, 이거. 이거 빨리. 오야야야야야, 이것만 해도 빨리 되겠다. 이게 보이시죠? 얘네 일제히 움직이는 거. 이게 바로 이 페로몬 때문에 움직이는 거거든요. 이게 제일 편하다. 빨리 해야 돼. 지금 할 수 있을 때. 근데 여러분들, 이게 흰개미 집은 여기 진짜 많기도 하고, 걔네 아마 더 퍼질 것 같은데? 저 좋은 생각이 났어요. 뭔데요? 여기다 털어요, 종이에다가. 그 다음에 종이를 한 다음에, 여기다 개미를 떨어뜨린 다음에 그냥 이렇게 모아가지고 이렇게 툭툭 하면 되잖아요. 떨거. 흰개미들은 또 잘 달라붙어가지고 안 되네. 근데 이렇게 털었어야 되나? 이렇게 하고? 오, 야야야야야. 이렇게 남잖아요? 이거는 이렇게 하면 되겠다. 오오오오. 아, 네. 잠깐만. 전 되는지 한번 해보시죠. 여기다. 안 돼요. 안 된다. 와, 여러분들, 지금 흰개미들이 이곳저곳 막 흩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벌들이랑 다른 종류의 개미들이 지금 약탈하고 있습니다. 이때를 놓치지 않고 약탈을 하고 있는데, 잘 보시면 여기 밑에 흰개미가 엄청 많거든요. 이런 흰개미들을 잡아먹으려고 오고 있습니다. 실제로도 개미를 한국에서 사육할 때 흰개미 사육해서 흰개미를 개미 먹이로 많이 주거든요. 약간 그런 거가 지금 여기 개미들도 흰개미를 좋아하나 봐요, 먹이로.
이거 보면은 확실히 개체수의 양이 확실히 다릅니다. 제 생각에는 최소 수십만 마리가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와 근데 이 여왕이 엄청 많은 게 너무 신기하네. 와 얘네 일렬로 이렇게 움직이는 게 너무 신기하다. 왜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얘네는 이렇게 페로몬 뿜으면서 일렬로 잘 다니더라고요. 길을 앞으로 만들어준 거구나. 네, 선두주자가. 와 진짜 흰개미 어마무시합니다. 이 흰개미 같은 경우에도 이게 많은 곳을 돌아보지 않았지만 흰개미도 종류가 여러 종류가 있는 것 같고 그 중에서 이제 약재로 또는 이제 단백질원으로 실제로 먹는 개미는 방금 봤던 개군체 그런 개미인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내려가서 저거를 한번 먹어본다고 하니까 내려가 볼게요. 아우 점심도 먹어야 되고 아침부터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습니다. 뭐 도마뱀? 어? 파란색 완전 시원한. 뭐가 있었어요? 여기 있다. 있다. 여기. 잡았다. 잡았어. 오. 저기 꼬리 보이시죠? 그러니까 잡았다. 보이죠? 잡았다. 진짜 잡았어요? 나이스. 오. 야, 여러분들 이게 바로 아마존에 사는 블루테일 스킹크입니다. 아, 내 꼬리 끝에 좀 잘렸네. 와, 진짜 이쁜데? 자, 보시면 이게 바로 자연 발색이거든요. 와, 근데 미끄미끄덩하고 인도네시아 블루테일 스킹크나 이제 호주 거랑 좀 다릅니다. 와, 진짜 이쁘죠? 여기서 렙타일 파충류는 처음 잡아서 보여드리네요. 야, 우. 와,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이제 이걸 골라서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아마존에 왔으니까 아마존 음식을 먹어봐야죠. 빵님 이거 어떻게 먹고 싶어요? 저 바나나잎 따가지고 먹으려고요. 바나나잎 따서 안에 넣어가지고 구워가지고 약간 찌는 느낌으로 해가지고 하고 여기는 바나나잎을 많이 사용하니까. 아 진짜로? 개미 다 됐어요 벌써? 우와, 오, 다 됐어요? 떡처럼 됐네. 오, 뜨거. 왜? 밤 냄새가 납니다. 이게 바나나 잎으로 그런가 보다. 그런 건가? 나 여왕 먹고 싶어. 이거 한번 드셔보세요, 여왕. 자, 여왕 개미 한 두 마리 한번 먹어볼게요. 진짜 먹어볼게요. 먹어봐주세요. 먹어보겠습니다. 먹어보세요. 어때요? 맛이 안 나죠? 아니야. 거짓말. 맛있어? 맛있어요? 여러분 진짜 맛있습니다. 이거 알밤 수프라 알밤 밤 밤만 나 밤만 아니 그건 좋아 많이 먹네. 좋아 그 나무인데 그거 왜 나무예요? 장주 하나 둘 셋 추베름 발음 왜 굴려. 괜찮아? 진짜 맛있어? 어때? 맛있다니까. 여왕은 진짜 살짝 약간 태운 밥맛? 태운 밥맛? 일개미 향이 좀 달라요. 나무인데? 냄새가 되게 구수한 탄 밤 냄새 나요 진짜. 자 바로 먹어볼게요. 초베르. 엄청 그 밤이랑 약간 그 화한 맛이 나. 뭔지 알아요? 아까 제가 그 흰개미 집 만졌을 때 그 송진 향 있죠? 네. 그 향이 일개미 그 맛에 많이 나요. 그 나무를 화한 화한 느낌의 나 먹어볼게. 네. 먹어볼게요. 먹어봐요. 아 이거 나무잖아 이거. 나무예요? 아,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가지고 흰개미를 자연에서 한번 관찰을 하고 직접 잡아다가 먹어보기까지 했는데 이게 흰개미만 먹었을 땐 진짜로 거짓말 안 치고 숯불 밥맛? 이런 식으로 밥맛이 납니다. 그래도 5일차 이번에 흰개미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따가 저녁에 또 하이킹을 해서 또 다양한 것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